선생님, 오늘은 영국의 한 장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길어요. 찰스 조지 골든. 어우, 발음 좋아요? 고든이라는 장군님이에요. 이분은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 영국의 아주 유명한 장군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인 거. 그만큼 아주 큰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장군에게 영국 왕이, 와, 영국을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하신 분이니까 내가 자귀를 수여하고, 내가 장군을 위해서 동상도 만들고, 그리고 엄청나게 큰 포상도 그러니까 장군에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야, 정말 이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라고 인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꼭 장군님께서 이걸 받아주셔야만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귀도 수여한다고 하고 포상도 한다고 하고 멋진 이순신 장군 동상도 있죠. 세종대왕 막 저기 동상도 막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들을 이렇게 동상을 막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군의 동상을 세우겠다고 했는데도 이 장군은요, 끝까지 다 거절했어. 아닙니다. 저는 동상도 포상금도 그 자귀도 저에게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야기했어요. 한사코 거절하는 거예요. 고민을 했어요. 이분에게는 꼭 정말 이 나라에서 동상도 만들어 드려야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자귀도 수여해야 되고 포상금도 줘야 돼.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니까. 근데 한사코 거절을 해요. 그래서 나라에서 너무너무 다 거절을 하시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작은 메달, 금으로 만든 메달에 정성스럽게 아주 멋진 이름을 새겨서 이분에게 메달을 줬어요. 금메달 하나만 받은 거야. 근데 그 금메달도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나라에서 금메달 하나 만들어서 이분에게 드렸어요.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됐어요. 돌아가시게 됐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분명히 나라에서 수여한 이 귀중한 메달이 나와야 되는데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왕이 수여한 메달인데 금으로 만든 메달이니까 얼마나 잘 보관했겠어요? 금메달인데 아무데나 막 던져놓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알고 봤더니 이 장군이요, 영국에 큰 흉년이 들었었어. 흉년이 들었을 때 이 금메달을 녹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이 없어서 굶어죽는 사람들에게 그 금을 팔아서 음식을 주고 굶어죽는 사람들을 구해줬다. 그 얘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유품을 정리하다가 나온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내가 가장 귀하게 간직하고 있던 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글이 한 줄이 있었대요. 이 장군이요, 자기 모양을 닮은 동상을 딱 만들어주고, 나라에서 포상금도 주고, 멋진 자귀도 수여받아서 막 멋지게 막 자기도 장식하고, 아마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이 장군이었다면
나라에서 임금이, 왕이 나를 위해서 저기 막, 저기 서울역에 막, 예를 들어서 큰 동상을 만들어서 나를 기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이 장군은요, 한사코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작은 금메달 하나까지도 나중에 아무도 모르게, 식구들도 모르게 팔아버렸던 거예요. 나중에 이 장군의 일기장을 본 가족들이요, 너무너무 감동을 했어. 그래서 가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이 장군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대로 아마 사람들을 아무도 모르게 열심히 열심히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이라고도 말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요, 예수님이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당시에 아마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셨던 것 같아요. 막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키니까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았냐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거야. 내가 오늘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디서 기도를 하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멋있게 보여줄까? 저기 횡단보도 한가운데 딱 서서 멋지게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멋있다고 봐줄까? 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보겠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를 잘 볼 수 있는 곳에 서서 기도했대요. 막 두 팔을 하늘로 들고, 오 주님, 누가 날 보고 있나? 저기 보니까 날 보고 있어. 누가 보고 있으면 더 크게 기도하는 거야. 길 한복판에 서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기가 진짜 하나님께,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려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요, 오늘 이런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얘들아, 여러분,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위선자처럼 행동하지 마라. 위선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혹시 알아요? 위선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조금 어려운 말. 뭐라고요? 규영이? 크게. 무슨 척하는 사람, 정답. 위선자. 맞아요. 무슨 척하는 사람. 이 위선자라는 뜻에는요, 이런 뜻이 있대요. 이렇게 꾸미다라는 뜻이 있대요. 꾸미다. 꾸미는 게 뭐예요? 막 예쁘게 화장도 하고, 선생님들 뭐 이렇게 화장도 하시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쁜 옷도 입고, 사람들이요, 내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마치 잘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꾸미는 일, 그게 위선자라는 거예요. 연극 배우들은 어때요? 내가 원래 그 연극 배역에 있는 사람 같지 않은데 내가 그 역할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젊은 사람인데 내가 할아버지를 연기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염도 그리고 하얀 가발도 쓰고 내가 할아버지처럼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목소리도 내야 돼요. 얘들아, 내가 아이고 허리야. 전도사님이 지금 할아버지를 연기하려면 지금 이 모습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전도사님 머리도 까맣고요. 전도사님은 젊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연기하려면 전도사님이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꾸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바로 이렇게 꾸미는 모습, 이런 꾸미는 모습, 예수님 앞에서 내가 마음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잘하는 척, 내가 기도를 아주 잘하는 척,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척 하는 것, 그거를 위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회당 앞에 서서 나팔을 크게 불고,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팔을 불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아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야. 누가? 내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보이게, 착한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고, 내가 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하는 것, 그게 위선자,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도와줄 때,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이 나와요. 전도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 손으로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쪽 손이 모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도사님이 손을 이쪽 손을 이렇게 감추고 친구들 열심히 도와줬어요. 얘들아, 힘드니? 전도사님이 도와줄게.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열심히 들어드렸어요. 근데 전도사님 손이 여기에 숨어있다고 이 손이 모를까요? 아니요, 모를 수가 없어요. 이 두 손은 다 전도사님 머리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너희들이 구제할 때에는, 남을 도와줄 때에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인데요.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진짜 그냥 이 손 숨겨놓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얘들아, 너희들이 착한 일을 할 때에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너희들이 억지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속에서 너희 몸이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돼, 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돈이 있는데 내가 저 친구를 도와주면 나중에 이런 이득이 생기겠지? 지금 내가 저 친구를 도와주면 나중에 나한테 이만한 게 생기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그 친구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도와주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조용히 비밀로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전도사님이요, 너무너무 아주 행복한 기억이 있어요. 무슨 기억이냐면,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전도사님 집이 가난했어요. 되게 가난했어요. 온 식구가 방 하나에서 같이 잠자고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 집 혹시 있어요? 불행한 건 아닌데 그냥 가난했어요. 행복했어요. 가난했지만. 왜 행복했을까? 우리 부모님이요, 전도사님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일이 있어. 우리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한 달에 한 번 전도사님에게 누나가 있는데 누나와 전도사님을 데리고 어디론가 늘 한 달에 한 번씩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을까? 교회? 교회 아니야. 교회 말고. 교회는 매 주일마다 갔지. 엄마 아빠가 아무도 모르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는데도 교회에 있는 분들도 몰랐어요. 어떤 엄마와 두 아들이 이렇게 같이 사는 전도사님도 가난했는데 더 가난한 집이 있었어. 그 집을 한 달에 한번 찾아가시는 거야. 근데 어떻게 찾아가셨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한쪽에 한 10kg 정도 되는 쌀 포대를 가지고, 그리고 엄마는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서 이렇게 차곡차곡 반찬을 이만큼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보자기에 이렇게 싸서 엄마는 반찬을 들고 아빠는 쌀 포대를 메고
전도사님과 전도사님 누나를 데리고 한 달에 한 번 그 집을 찾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가 그 집을 찾아가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계신 분들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시고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나중에 물어봤어. 근데 엄마 아빠 저 친구 집에 저 아줌마 집에 왜 매번 이렇게 한 달마다 가시는 거예요? 여쭤봤어. 그랬더니 우리 아빠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가난하고 때로는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교회 가서도 자랑하지도 않으셨어. 집사님, 권사님, 저희가요 이렇게 어려운 가정을 돌보고 있어요. 저희 너무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자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전도사님 그때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너무너무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애쓰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그 다음부터 좀 어려운 친구들을 만나면 전도사님도 그냥 열심히 도와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내가 했다? 야, 너 이거 누가 도와줬는지 알아? 이거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 왜냐하면 내가 했어. 야, 그거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그거 내가 준 거야. 너 다음에 나한테 줘, 알았지? 이렇게 하면 왠지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것 같은 마음이 들었었어. 지금은 전도사님도 매일매일 그런 마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증거를 남겨주셨어.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니까 진짜 정답이 나와 있어. 뭐라고 나왔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는 구제할 때는 위선자들처럼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며 떠들지 말라. 내가 진실로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어.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옆에 있는 친구 도와주고 큰 소리로 떠들면요 그거는 사람의 칭찬을 다 받을 수 있어. 야, 너 진짜 착하다. 너 진짜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들의 칭찬을 이미 다 받아버려서 진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줄 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나 전사님 이런 착한 일 한 적 있어요 라는 거 혹시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친구들이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나서 아무도 몰라준다고 섭섭하지 말아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옆에 있는 친구를 칭찬했어. 내가 했는데. 그런 억울한 마음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억울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칭찬을 못 받는 만큼 아니면 그거보다 더 큰 상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대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착한 일을 할 때 이 손은 예수님의 손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더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 사랑받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가 가는 초등일부 예배 잘 드렸거든요. 엄마 오늘 교회 그냥 잘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칭찬해 주세요. 그러지 말고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예수님 제가 오늘 예배 드렸는데요. 예배 중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착한 일을 할 때는 도와줄 때는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정말 많은 사랑으로, 정말 마르지도 않는 끊임없이 부어지는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구제할 때에는, 도와줄 때에는, 착한 일을 할 때에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울고 있는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늘에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받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